갓노라, 보안노라, 쏴노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명품 전차 흑표가 지난 5월 루마니아 현지에서 수출을 위한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했죠. 많은 관심이 쏠리는 만큼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의 고위 관계자들도 참관을 위해 테스트 현장을 찾았는데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저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리얼웨폰도 루마니아에 다녀왔습니다. K-방산 신드롬을 이끄는 주역인 K2의 생생한 모습, 지금 바로 개봉박두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진들 아주 보람차게 합니다. 지난 5월 13일을 시작으로 3일간에 걸쳐 K2 전체의 현지 기동 및 사격 시연이 이루어졌죠. 테스트가 진행된 곳은 루마니아 갈라치 스마르단 사격장. 현대로템 관계자에 의하면 평지에 위치한 이 사격장의 길이만 해도 무려 17km가량이라고 하는데요. 길다. 사격장에 깔린 구소련제 전차들을 대상으로 우리 K2 전차가 고정간 기동간 사격을 실시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가장 긴 사거리가 약 1.78km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마침 비슷한 시기에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 BSDA도 진행됐거든요. K2 전차의 실물을 여기서도 볼 수 있었는데 관람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 최근의 글로벌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아덱스에서 선보인 K2와 루마니아에서 테스트한 K2는 동일 사양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아덱스에 나온 흑표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K2 EX인데요. 일반 K2와 달리 사이드 스커트와 포탑 측면의 장갑이 보강됐고 능동 방어 체계도 이스라엘의 트로피로 바뀌었고요. 또 포탑 상부에는 원격 조종 무인 종탑 즉 RCWS가 장착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군사형하고는 상당히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번에 루마니아에 파견된 K2는 폴란드에 보낸 K2 GF 즉 개필러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사형과 매우 유사한 버전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에 나가 있는 K2를 보니 벅찬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궤도 장비의 실사격 테스트는 무기 성능 평가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경쟁 기종인 레오파르트 A8에도 밀리지 않고 이국당에서도 이빨을 드러내며 흑표의 야성미를 제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한국 방위산업 최초로 전차 수출을 이끈 주역도 K2였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를 상대로 1차 수출 물량만 4조 5천억 원 규모인 180여 대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어서 지난해 7월 루마니아도 한국과의 국방협력 회의에서 군 현대화를 위해 K2 전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곧 두 번째 수출국이 나올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루마니아 외에도 K2는 현재 유럽 무기시장에서 주목받는 신의 전차로 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K2 흑표를 수출하기 위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죠. 사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 튀르키예 기술을 수출해 튀르키예 국산 전체의 알타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는데 2022년 드디어 K2의 진가가 드러나며 빛을 보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잠잠하던 이 K2 전체의 수출 호조세 원인이 궁금한데요. 그 반전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러시아를 자국 최대 위협인 가상 적국으로 규정해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쟁 발발 후 보유한 전차 중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에 원조하면서 또 전차 전력에 공백이 생겼죠. 특히 T-72 계열 전차는 최소 290여 대를 원조하면서 사실상 가용 물량 거의 전부를 넘겨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PT-91이나 레오파르트 A4 같은 더 신형 전차들도 우크라이나에 상당수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같이 베푼 폴란드지만 자신들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전차가 필요해진 거죠. 그러던 중 현재 K2 전차의 양산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이제 폴란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고요. 이제 구입 의사를 밝히게 됐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한 K2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해서 넘겨야 되는 물량이 약 180대고 우리나라는 이를 내년, 즉 2025년까지 폴란드에 인도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초도 물량은 주문이 들어간 바로 그 해인 2022년 12월 6일에 무사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현재 각국의 전차 생산 일정에 비춰보면 굉장히 빠른 수준인데요. 비교를 위해서 노르웨이가 도입하기로 한 독일의 레오파르트 A8형과 비교하면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 A8형을 2024년에 주문했는데요. 초도 물량은 2027년에야 노르웨이에 처음 인도될 예정이고요. 54대 전량을 다 도입하는 것은 2032년이나 되어야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 입장에서 한국 전차는 우리 민족의 특성에 맞게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가장 최근에 개발된 만큼 능동방어 체계 등의 추가 설비를 탑재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K2는 처음부터 능동방어 체계 탑재를 고려해서 배선이라든가 위치 같은 걸 다 설정을 해서 설계한 전차인데 반면 레오파르트 2 같은 전차들은 원래 그런 자리가 없다가 나중에 개량을 통해서 능동방어 체계 등의 탑재가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듈화된 장갑이나 자동장전장치 등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적용되니까 3.5세대 주력전차로서의 타국의 모델들과 비교해서 결코 꿀리지 않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할 수 있다 보니까 K2의 인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수출국으로 유력시되는 루마니아의 전차 보유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물론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되면 곧바로 러시아의 위협을 받게 될 그런 나라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전차 세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보다 현대화가 더 급한 나라예요. 정말 루마니아군의 전차 전력이 절망적으로 낡았다, 진부화됐다 이겁니다. 지금 루마니아군의 주력 전차는 108대의 T-55 전차와 루마니아제 TR-85 전차 220여대인데요. 근데 문제가 이 전차들은 1980년대를 기준으로 봐도 이게 전력 가치가 괜찮은가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루마니아제 국산 TR-85 전차의 경우 사통장치와 동력계통, 장갑 등이 일부 개량되긴 했지만 기본은 T-55의 개량형이고 주포도 T-55와 같은 100mm 포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M48 전차 우리 군이 보유한 그 중에서도 90mm 포 장피 전차보다 약간 나은 정도에 불과한 정말 구식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가지고 러시아군의 T-90은 둘째치고 T-72 전차에 대항하는 것도 진짜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새로운 전차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루마니아는 2023년 미국과의 긴급 계약을 통해서 M1A2 54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 전차들을 대체하기에 수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이슈는 최초 인도 시기가 2026년이라는 점입니다. 평소라면 상식적이고 나름 빠른 기간이지만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루마니아의 성에 차지 않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번개같이 K2를 도입한 걸 보면서 루마니아도 자연스럽게 K2에 관심을 가진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루마니아라면 K2를 도입할 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국방비 투자를 늘리는 상황이거든요. GDP의 2.5%를 국방비로 투자하는 등 루마니아는 나토 국가들 중에서는 국방비를 꽤 공격적으로 지출하는 나라로 점점 변모하고 있거든요. 그 덕에 루마니아군은 M1A2 54대에 더해서 필요한 수만큼의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의 K2가 그 자리를 두고 경험을 벌인 겁니다. 루마니아에서의 테스트를 계기로 K2에 대한 글로벌적인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루마니아뿐 아니라 이집트와 인도, 오만 등 잠재적인 수출 대상국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실사격이 K2의 루마니아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길 기원하고요. 흑표의 기분 좋은 승전보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